안녕하세요. 홈패션 강사 이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베넷 저고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단은 실 패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물은요, 항균 처리된 다이마르 원단과 바이오스감, 와펜, 끈감을 준비했습니다. 베넷 저고리 안쪽입니다. 소매 부분부터 시접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1cm 접어 0.1mm 스티치 박음질을 하는 거고요. 또 이쪽에는 1cm 접어 바깥쪽으로 0.1mm 스티치 박음질을 하는 겁니다. 먼저 손사귀 부분을요, 겉을 향하여 이렇게 뒤로 접어주세요. 여기에 시접을 여기 맞춰줘야 2cm가 됩니다. 그리고 핀을 고정시켜주세요. 네. 그리고 이렇게 접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부터 시작해서 1cm 박음질이 시접이 될 겁니다. 소매 끝부분을 박음질 할 겁니다. 이럴 때는 아까 접어두었던 그 시접 부분이 이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안이 같이 박혀야 됩니다. 시접 부분이. 박음질이 이렇게 박음질이 돼야 되겠죠. 내려서 이렇게 박음질을 하면 됩니다. 반대쪽 소매 부분은 끝부분부터 시작해서 박음질이 이렇게 해서 여기서 끝이 나야 됩니다. 이렇게 박음질이 되었습니다. 소매 부분과 옆선을 이어서 박음질을 할 겁니다. 다이마르 원단이라서 올이 풀리지 않으므로 그냥 박음질 하셔도 됩니다. 양쪽으로 박음질 하겠습니다. 이렇게 옆선 부분을 다 박음질하였습니다.
밑단 단처리를 하겠습니다. 1cm를 접고 2cm 접어서 박음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밑단 처리를 하겠습니다. 밑단 처리를 하였습니다. 앞단과 목 부분을 바이어스 처리를 하겠습니다. 바이어스 1차 박음질을 하겠습니다. 박음질을 하실 때는 여기 끝부분에를 한 2cm 정도 남겨놓고 난 다음에 바느질을 시작하세요. 그래야 마무리 박음질을 할 수 있습니다. 돌아가는 곡선 부위는 그대로 박음질 하시면 됩니다. 여기 부분에도 아까 처음처럼 남겨놓고 끝을 내주세요. 겉에서 바이어스를 이렇게 쌀 때요. 속끈 하나와 겉끈 두 개를 바이어스 싸면서 끼워 박습니다. 바이어스 2차 박음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남겨놓았던 시접을요. 이렇게 접어주세요. 접어주시고 그리고 여기 시접을 1cm 접고 1cm 접어서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0.1mm로 박음질 시작하세요. 끈을 끼워서 같이 박음질합니다. 2차 박음질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속끈 하나와 겉끈 두 개를 박음질하겠습니다. 이렇게 끈을 박음질 다 했습니다. 와폐는 본인이 원하는데 박음질 하셔도 되고 또 손바느질로
이렇게 고정시켜 주시면 됩니다. 저는 박음질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예쁜 베네 쪼그리가 완성되었습니다. 굉장히 예쁘죠? 저도 너무 예뻐요. 여러분들도 만드셔서 선물용도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리고 임산부들은 내 아가 것은 내 손으로 너무 좋죠? 여러분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